새로운 정보를 잘 준비하시라고 마련을 한 거고요. 저희가 두 달에 한 번씩 계속 주제를 바꿔서 전문가 분들을 모시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세미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뭐 궁극적인 목적은 저희가 일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희 돈 매니지먼트, 머니 매니지먼트를 잘해서 잘 살아보자는 하는 게 제가 일하는 목표고요. 저희 회사 소개 먼저 잠깐 좀 해드릴게요. 저희는 뭐 기본적으로 베이직한 그런 파이낸셜 에듀케이션을 해드리면서 손님들께 좀 머니 컨셉을 잡게끔 도와드리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저희 뭐 개인적인 고객뿐만 아니고 이제 뭐 에이전시, 그러니까 뭐 어떤 신문 광고에 많이 보시면 무슨 보험회사, 무슨 뭐 인슈런스 컴퍼니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그 회사들 다 저희 컴퍼니의 그런 저희 회사의 손님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에이전시도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개인적인 것, 회사와 개인 다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로 서비스 해드리는 거는 뭐 가장 많이 하시는 게 요즘에 리타이먼트 플래닝이에요. 그래서 뭐 이제 은퇴를 한 반 정도 은퇴를 하시고 뭐 몇백만 부씩 이렇게 미국에서 다 은퇴를 하시고 갖고 오시는 분들도 이제 플래닝을 도와드리고, 뭐 회사에서 뭐 401k나 뭐 IRA나 뭐 셋업하는 그런 디바인 플랜 같은 것도 해드리고, 뭐 또 뭐 IRA를 이제 롤오버 한다든지, 뭐 그다음 뭐 또 어떤 분들은 펀드나 반드를 또 좋아하셔서 또 그쪽으로 조금 더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들, 그 다음에 또 우리 엄마들 아빠들 같은 경우는 자녀가 아직 어릴 땐 컬리지 플래닝에서 이제 학자금을 어떻게 내가 플래닝해서 좀 계획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상담을 해드리고 있고요. 뭐 기본적으로는 뭐 다른 곳에서도 많이 하고 또 하는 우리 미국의 대표적인 IRA 되게 중요하죠. 그다음에 401k, 그다음에 또 이제 이런 것들을 이런 툴을 통해서 스몰 비즈니스 하신 분들에게 기본적이고 아주 파워풀한 세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뭐 그다음 이거는 이제 우리 빨리 얘기를 해야 되니까 넘어갈게요.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머니를 내가 왜 매니지를 해야 되는지를 자기 본인이 알아야 되고요. 또 우리 인컴이 얼마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셋업을 하고 계획을 짜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그런 계획이 짜졌다면은 에셋이면 뭐 돈이 많은 사람만 에셋이 뭐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우리 월급쟁이든 얼마 1000불을 벌든 10000불을 벌든 뭐 100000불을 벌든 그거는 효과적으로 내가 어떻게 우리 가정을 위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또 그 외에 이제 더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 내가 어떤 꿈을 가지고 이제 은퇴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뭐 저희 회사한테 뭐 맡기시든 안 맡기시든 간에 알고 지내는 거하고 모르고 지내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똑똑해지자는 그런 것으로 제가 항상 세미나를 하고 교육을 해드리고 말을 하고 다녀요. 그 다음 이제 우리가 항상 의문이 드는 거는 소셜 시큐리티가 과연 이제 우리가 뭐 우리의 그런 백업 그런 플랜으로 가능할까, 뭐 그런 것도 항상 생각을 해봐야 되고, 또 회사에서 뭐 해준다고 하는데 펜션 플랜이 지금 과연 나한테 얼마나 지금 유용하게 쌓여가면서 또 우리 미래에 대해서 내 은퇴 후에 70살 정도 됐을 때 후에 어떻게 또 작용을 할 것인가, 그 다음에 나한테 세이빙이 지금 있는지에 대해서도 얘기해드리고 또 교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생각해볼 거는 뭐 당연히 인플레이션, 텍스, 리스크죠. 인플레이션은 뭐 3-4%는 예상을 해서 항상 준비를 해야 되겠고요. 텍스는 뭐 말하지 않으셔도 잘 알 겁니다. 텍스를 줄이고 안 줄이고에 따라서 내 비즈니스가 성공할 수도 있고 성공을 못할 수도 있고 또 돈을 잃을 수도 있고 벌 수도 있죠. 그러니까는 이렇게 오늘 텍스를 위해서 또 이렇게 이런 자리도 마련했고요. 그 다음에 리스크는 뭐 비즈니스도 하나의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잘 될 수도 있고 또 망할 수도 있는 게 비즈니스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살면서도 뭐 어떻게 무슨 일이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를 또 가지고 생각하고 예상하고 준비를 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뭐 이런 텍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전문가 분들이 해주실 거고요. 오늘 CPA분으로 우리 이용철 CPA분은 아직 샌디에고에서 세컨 사무실은 없으시지만 얼바인에서 샌디에고 손님들도 아주 많이 가시고 계시기 때문에 되게 유능한 CPA분으로 알려져 있고 소문이 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제가 당연히 그래서 컨택을 한 거고요. 저희 팀으로 같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여기 자료도 있지만 이제 새로운 세법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리고 스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이제 해야지 내 비즈니스를 더 유연하게 잘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간단하게는 스몰 비즈니스 오너로서 내가 우리 직원들을 위한 그리고 또는 나를 위한 오바마 케어에 대해서도 좀 말을 해주신다고 하니까 한번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